안녕하세요. 이곳은 가수 이찬원님의 소식을 공유하고 찬원님을 함께 응원하는 찬또 뉴스 채널입니다. 1월 6일 밤 10시에 방송될 뽕숭아악당은 새해를 맞이하여 뽕악당 특별 기획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새해 첫 수업은 소 선생님을 이겨라라는 코너로 마련됩니다. 투우를 하듯 소 위로 올라가서 오래 버티는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에서 승리를 하면 금송아지를 증정받기 때문에 모두 최선을 다해서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수업은 소름 끼치는 수업 코너가 마련되는데요. 소에 태어난 마술사 이은결님이 출연하여 마술 수업이 펼쳐지게 됩니다. 또한 트롯맨들이 마술을 배워서 직접 해보는 코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다음 수업은 F5의 비밀의 방이라는 코너가 이어집니다. 이 코너에서는 미션을 제공하고 그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심리 상태를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여기서 트롯맨들은 각자 다른 미션 수행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요. 오색 찬란한 행동 심리, 각각 어떤 심리 상태일지 궁금해지는 장면입니다. 심리 상담가 선생님은 트롯맨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어떤 심리 상태인지 해석을 해줍니다. 이찬원님은 의자를 밟고 올라가 벽에 자신의 그림을 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과연 이러한 심리 상태는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한 궁금해집니다. 1월 6일 수요일 밤 10시에 방송될 뽕숭아악당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찬또 뉴스 리포터 또또가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어떤 마을 어디에 서서 마을의 변화